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했죠. 급속한 감염 확산에 대한 조치인데요. 밤 9시 이후로는 음식점의 포장과 배달만 허용이 되는 등 다시 한번 멈춤 주간을 맞게 됐습니다. 우리 모두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불가피한 외출은 삼가는 등 이번 3차 확산세를 꺾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,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.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, 전화번호 02-2655-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.